다음 키워드 IMF의 경고입니다. 지금 IMF의 라가르드 총재가 또 경고를 보냈습니다. 올해 전 세계 70% 정도가 경기 하강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좀 무서운 얘기예요. 예, 라가르드 여사가 세계은행 총재죠. 세계은행 세계 국제 통화 기금 IMF. 이 IMF는 또 산하 기관으로 형제 기관으로 세계은행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IMF와 세계은행은 형제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계 경제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모든 나라의 경제 통계를 살아있는 경제 통계를 다 가지고 있는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 격이에요. 네. 저 라가르드 총재가 어저께 워싱턴 DC의 상공회의소 회의에 나가서 세계 경제 지금 70%가 둔화되고 있다. 네. 작년만 해도 세계 경제에 햇볕이 쨍쨍 내렸다 그러면 4개월 전에는 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미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세계 경제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짐으로 보여요. IMF는 4월 9일 날 세계 경제 전망을 다시 한번 더 수정합니다. 현재 네. 3.5% 좀 더 낮출 것으로 보여요.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 쪽으로까지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저 세계은행에서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이 경고성 발언을 잇따라 내놓기 때문인데요. 4월 9일 날 세계 경제 전망이 굉장히 주목 됩니다. IMF의 이 경고대로 세계 경제가 이 다운이 된다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세계 전체의 정책 방향, 특히 우리나라도 경제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매우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